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 오늘은 아이폰 16 플러스에 대한 후기를 말씀해 드릴 건데요.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스마트폰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였고 요번에 아이폰 16 프로 맥스를 일주일 동안 썼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이폰 16 플러스를 썼었는데요. 아이폰 16 프로 맥스를 쓸 때는 뭔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15 프로 맥스와 변경된 게 크게 없는 느낌? 뭐 이 정도면 안 바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작 아이폰 16 플러스는 쓰면 쓸수록 마음에 드는 점이 많았습니다. 말을 안 할 수 없는 화면 주사율만 빼면 굳이 무겁기만 한 프로를 고집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현타가 오는 제품이었던 만큼 과연 아이폰 16 플러스의 매력은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우선 체감이 진짜 클 줄 알았던 카메라부터 이야기를 하면요, 결론은 그냥 좋습니다.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에 들어간 이미지 센서가 최신 이미지 센서로 변경이 되면서 뭐 이미지 센서가 더 좋다더라 이런 루머가 있긴 했는데 거기까진 아닌 걸로 뉴스가 나오고 있죠. 원가 절감에 성공한, 성능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소니 이미지 센서가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정설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써보니까 확실히 프로 시리즈와는 다른 색감과 채도가 조금 진한 느낌의 카메라 세팅이긴 하지만 이미지 퀄리티나 뭐 다이나믹 레인지, 노이즈 억제력 모든 부분에서 만족스러운 카메라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접사가 들어가면서 일반 시리즈를 쓰면서 불편했던 점들, 뭐 QR코드를 찍는다든지 문서 같은 거 많이 찍잖아요 요즘. 그런 걸 촬영할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요. 일반 시리즈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망원단의 렌즈도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주기에는 좀 아쉬운 이미지 퀄리티이긴 해요. 노이즈도 좀 많이 끼고요. 근데 뭐 그냥 추억을 되새기는 용도, 뭔가 확대해서 좀 찍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5배까지는 크게 불편함 없이 괜찮은 퀄리티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성능이죠.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아이폰 15 프로와 비교해서도 램 성능 전혀 꿀릴 게 없고 발열관리, 지속성능 모든 면에서도 정말 괜찮아진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GPU 성능이 조금 낮긴 하지만 NPU 성능이 대폭 상승된 만큼 성능만 따지는 분들이라면 전작 프로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돼요. 스마트폰 사서 1년, 2년 만에 갈아치우시는 분들이 많진 않잖아요. 요즘은 3, 4년 쓸 걸 생각하면 NPU 성능까지 갖춘 아이폰 16 시리즈는 아주 괜찮은 제품이 되는 거죠. 또 성능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배터리도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써보면서 이렇게 가벼운데 이렇게 오래 간다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만큼 배터리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 끝나누기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뭐 주사율처럼 치사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끝나누기가 없는 시리즈인 것 같아요. 일단 전작에서는 안 넣어줬던 액션 버튼 이런 걸로 치사하게 끝나누기 안 했고요. 카메라 버튼도 이번에 똑같이 넣어줬죠. 거기에 애플이 단골로 우려먹던 화면 밝기 같은 부분도 1니트로 낮출 수 있는 걸 끝나누기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눈 딱 감고 60Hz 한번 참아보겠다만 되면 아주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뇌피셜 같은 거긴 하지만 뭐 아이폰 16 프로가 조금 판매가 저조하면 17에선 힘을 좀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17 프로는 또 역대급으로 나오고 17은 또 역대급으로 급을 나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16이 떡상하는, 말이 좀 어렵죠. 어쨌든 아이폰 16 시리즈가 아주 가성비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향후 한 2, 3, 한 4년까지 아주 괜찮은 모델로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새롭게 출시된 기능들, AI 기능들 이런 거 다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봐요. 똥밭.